와, 어라운드 뷰까지. 와, 어라운드 뷰 화질 봐봐. 와, 진짜 좋다. 지동은 켜진 거? 예. 와, 이 진동 하나도 없다. 아예 없네요. 와, 참. 옵션도, 와, 앰비언트 봐봐. 진짜 이쁘게 돼 있다. 이번에 디자인 컨셉이 내가 잠깐 내려서 보면 이전 K5 소나타 네. 모델이랑 완전 다른 게 뭐냐? 네. 언더존이 염색이 안 들어가고 보통은 이 새들 브라운이면 언더존 요즘 다 염색으로 된 파츠가 들어가는데 오. 그거 빠지고 대시보드가 새들 브라운 가죽에 이게? 이 스티치도 약간 짙은 브라운인가 같은 계열의 실을 사용했고 여기 봐봐 새들 브라운색 실에 다른 색상 포인트 실을 쓰고 오, 투톤 포인트를 이 완전 지금 이것도 디테일이잖아. 이거 다 옵션이지. 그쵸, 물결 무늬 해가지고 뭐. 이거 돈. 다 돈이다. 자, 이 차량의 마지막 옵션은 바로 전동 트렁크. 전동 트렁크. 요. 중형차의 전동 트렁크가 순정 옵션으로 들어온 게 이 차가 처음이다. 지금 K5 DL3 신형에도 안 들어오는 이런 옵션들, 풍부한 옵션들인데 그쵸. 도대체 왜? 왜? 왜 결카에 왔냐?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렇죠. 보십시오. 새들 브라운 이쁜 컬러에 실내 멋진 우드 적용에다가 시그니처의 완전 썬루프 뺀 풀 옵션인 것 같은 이 차량이 도대체 왜 왔을까요? 단 하나죠. 아, 뭔가. 뭔가 좀 하나가 지금 제가. 아 이거 보입니다. 아닌데. 아유, 딱딱해라. 아이고. 예, 리무진 시트 오늘 시공하러 오셨는데요. 단 1열만 하고 오셨습니다. 색상은 새들 브라운을. 새들 브라운으로 갈 것이고 만져보면 알아요. 지금 이렇게만 눌러봐도 알아요. 그냥 딱딱해요. DL3의 오너였던 사람으로서 시트가 굉장히 딱딱합니다. 똑같은 시트예요 지금 보니까. 맞아요. 와. 똑같이 불편하고 딱딱하고 뭐 요새 디자인은 좀 더 중시해서 착자감에 대한 개선이라 해야 될까 이걸? 요즘 그냥 네. 계속 단조로워지고 파츠가 분할되어 있던 파츠들이 덩어리째 나오고 점점 차량들이 약간 그렇게 나와서 네. 저희 디테일을 좋아하는 결카 입장에서는 다소 아쉬운 점이 많이 보인다. 그리고 차를 아 나는 3년만 타고 평생 안 타야지 1년만 타고 평생 안 타야지 그런 게 아니고 절대 아니죠 그런 거. 차량은 저희가 평생 들고 가야 되고 또 신차면은 네. 1, 2년 탈 것도 아니잖아요. 최소 5년이죠 요즘은. 네. 5년 이상은 탈 생각을 하고 네. 신차를 구매하시기 때문에 그 5년 동안 이 친구가 나를 힘들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 네. 이번에 콘솔은 안 들어가나요? 안 들어갑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이 결구분께서 원하는 것은 단지 하나인가요? 네. 딱딱한 시트 이것만큼은 내가 도저히 이 차량에 참을 수가 없다. 모든 옵션을 다 넣었는데 리무진 시트라는 옵션이 없었어요. 그 옵션은 오직 결카에만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리무진 시트만 해서 네. 어떤 변화가 있는지 뭐 솔직히 리무진 시트만 해서 큰 변화는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몸으로 느끼는 착자감 그 하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오 전동 축하 갑시다. 넣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매장이 좀 많이 복잡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새로 이동하는 곳만 가면 방문하시는 결국 여러분들도 편하고 쾌적하게 대기하실 수 있고 구경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조금 뭐 동선이 효율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또 일의 능률도 안 오르겠습니까? 맞지 여러분? 맞습니다. 사장님 이 소나타 못 보셨죠? 전에 네. 소나타가 깡통이었다면 이 차량은 풀옵션입니다. 대시보드가 새들 브라운으로 되어 있고요. 오~ 후드 되어 있고 전동 트렁크부터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차예요. 아 그때 오신 그분 우와 도어라이트 우와 퀄리티 보소 도어라이트 퀄리티 한번 봐봐요. 우리나라 도어라이트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깜짝 놀란 게 뭔지 아세요? 뭔데? 문양이 있는데 문양의 실은 새들이고 바탕 테두리 실은 다른 색을 썼어요. 이야 결카 영상 좀 보셨네요. 이야 디테일 좀 있다. 아 요 스티치 다른 게 박아놨네. 이야
이런 거 필요합니다. 이런 거 필요하고, 물론 지금 신차들이 겁나 이쁘게 나오면은 당분간 우리 결과가 재미가 없겠죠. 뭐 그래도 솔직히 아무리 이쁜 것도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맞다 아닙니까? 뭐 매일 먹으면 질리듯이 똑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신차 나왔을 때 몇 년간은 진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신차를 이렇게 타고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 이후에 차량에 대한 애정도가 식거나 했을 때 그때 이제 딱 생각나는 단어 두 글자 뭐죠? 결카. 네, 결카입니다 여러분. 너무 욕심내면 안 되니까 저희도 뭐 이렇게 완성차가 못나게 나와서 무조건 결카를 찾아야 된다 이 말이 아니고 이쁘게 나와야 됩니다. 우리나라 실내 디자인도 많이 올라가야 돼, 더 올라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뭐 다 같이 발전하는 게 안 좋겠나 싶고요. 24년식. 와, 이름하야 24년식. 드디어 이제 이사가 찍힌 게 들어오네. 지금 보시게 되면은 뒤에 있는 시트 컬러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질감이 단 1도 없어요. 그냥 순정이에요, 순정. 이렇게 맞출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색깔이 거의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지금 신차 뽑고 오셨잖아요, DH. 맞습니다. 예, 그것도 풀옵션을 딱 뽑고 오셔가지고 시트까지 1열에 이렇게 저희 결카에 리무진 시트를 딱 해가지고 얼마나 이제 만족도가 높을까. 이 뭐 CD 킬팅은 대한민국에 저희가 더 널리 전파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결과를 통해서 많이 알려졌는데요. 이 CG 키팅 시트가 지금 뭐 너무 편합니다. 솔직히 저는 비포랑 애프터를 지금 바로 느꼈는데 비포 때 착착착 하고 틀리지? 깜짝 놀랐어요 비포 때. 확실히 그 딱딱하게 하드한 시트하고 지금하고는 차원이 틀리겠지. 이게 지금 비교할 수가 없지. 그 착착감하고는 전기차가 진동이 없죠. 뭔데 이거 전기차가? 아니요, 가솔린입니다. 비포에도 저희 막내랑 촬영할 때 말했거든요. 시동은 켜진 거? 예. 와, 이 진동 하나도 없다. 아예 없네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 지금 DH 지금 갓 나온 뜨끈뜨끈한 신차입니다. 24년식 DH 소나타. 중형 세단의 K5 소나타는 젊은 세대부터 해서 나이대 불문 인기 차종입니다. 예, 소나타는 워낙 뭐 장수 브랜드이기 때문에 예. 20대도 좋아하고 30대도 예? 좋아하고 40대도 좋아하고 50대도 좋아하는 차가 소나타 K5. 그렇죠. 시리즈가 가장 많잖아요, 소나타 시리즈가. 지금 DH가 너무 디자인도 너무 잘 나오고 차가 너무 잘 만들어졌는데 단 시트 하나만큼은 옵션에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나온 시트의 착자감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들은 이제 다 알잖아요. 어떤 차든지 지금 다 앉아보고 평을 들어보고 다 알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떠한 시트든지 지금 신차 나온 시트가 편한 시트는 단 1도 없습니다. 전부 하드합니다. 지금 워낙 시트가 불편했기 때문에 1열만 딱 이렇게 깔맞춤. 지금 보시면은 뒤에 또 이렇게 킬팅이 또 대가 있어요. 맞습니다. 예, 이 깔맞춤 식으로 어떻게 또 우연찮게 이게 더할 나위 없이 딱 떨어지는 겁니다. 오늘 실내 예. 불편했던 기능적인 면도 채워지고 예, 그리고 이제 보여지는 이 인테리어적인 측면도 아주 업그레이드 되는 일석이조 예, 1타 2피 그런 효과가 있는 리무진 시트. 요즘 차에는 진짜 필수 아닌 필수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DH 타는 분들은 예, 누구나 다 혹할 만한 그런 아이템 1열 리무진 시트 만입니다. 만. 예, 그것만 기억해 두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1열 리무진 시트만 해서 드라이빙의 질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DH 동호회를 통해서도 네네. 많이 알려져서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에게 그렇죠. 도움이 많이 되는 예. 영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예, 또 우리 이분도 마찬가지고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시트가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을 때 결카의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예, 많은 공유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 소개해서 영상 채널 이렇게 보시고 예, 채널 구독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꼭 소개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매장에 왔네요. 밥시간입니다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시고 네. 예, 저희 또 밥 먹고 힘내서 또 열심히 일해 볼랍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